종목 상담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얼어붙은 내계좌 녹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이제 내 종목 오랫동안 기다렸고 수익 구간에 도달했는데 지금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요. 유재준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으로의 전략과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오늘도 문자 상담을 통해서 문자를 접수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6613번님, 그리고 3912번님, 7688번님, 뭐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유재준 전문가님의 성함을 보내주신 EID, 이 EID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는 핸드폰 뒷자리가 6613번님이신데요. 제가 6613번님이 너무나도 기억에 납니다. 저희가 방송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의 고민 드디어 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EID고요. 2,590원에 비중이 50%나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절반이나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신 분들, 특히나 급등락이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속이 더 타실 것 같습니다. 유재준 전문가님, 시청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예. EID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을 해드렸는데 네. 또 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자, 우선은 EID 관련해서 이슈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250억 원 규모의 유증이 네.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와 정기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신사업 2차 전지 관련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해서 리튬 광산 기반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있고 캐나다 이제 리튬 광산 프로젝트 지분 투자 및 장기적으로 장기 구매 계약까지 뭐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주가에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ID 관련해서 단기간에 뭐 좋은 내용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날짜 기준에서 보시면 4월 12일 기준에서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주가가 크게 또 밀리진 않았죠. 그래서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뭐 더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의미 있는 가격 라인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서 22,000원에서 대략적으로 2만원, 2,000원에서 2,2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 그리고 혹시 이탈한다면 1,900원까지도 이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2,590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리고 4월 12일 기준에서 거래량 보시면 7,700만 주가 실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했을 때 거래량 기준에서 7,000만 주 정도만 수반이 돼도 충분히 4월 12일의 고점 2,760원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7,000만 주 정도만 거래량이 수반된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590원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2,500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일부 차익 실현 일부 정리를 좀 하시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제가 오늘 또 꼼꼼히 살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내용 관련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고 일본 기준에서 보셨고 이제 주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더 가격이 또 열려 있긴 한데 4월 14일 고점을 이제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탄력 받을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겠죠. 그래서 이후의 전략은 또 노란톡방에서 제가 더 전략을 또 잡아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추가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613번님께서 EID 50% 비중을 갖고 계셔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2600원으로 목표가 일부 매도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손실은 보지 않고 잘 정리하고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가격 전략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상담 접수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721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바이오니아입니다. 43,500원에 40%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전체적으로는 손실인데 이 종목만 수익이라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아쉽게도 3%가량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5,700원입니다. 손실보다는 수익 구간에 지속적으로 있고 계신데 40% 비중이기 때문에 또 수익 실현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바이오니아, 제약바이오 쪽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종목 탈모화나 기능성 화장품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탈모화나 기능성 화장품을 이제 판매가 예정인데 온라인몰하고 아마존 유럽을 통해서 유럽 각지에서 지금 판매가 될 예정인데 일단은 초기 물량은 뭐 1만 개 정도로 지금 판매 예정인데 약 뭐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 정도로 규모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종합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는 뭐 크게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 2020년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주가에는 힘이 없을 만한 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좋지 않다. 실적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상 기준에서 보시면은 1분 기준에서 지금 5만 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좀 이탈한다면은 비중이 지금 적지 않겠죠. 그래서 43,500원 정도의 매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만 원을 이탈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수익 실현을 좀 하면서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고 49,000원을 이제 아예 이탈한다면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차익 실현에 수익 실현의 구간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거래량 기준에서 좀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500만 주 정도의 그 거래량이 쓸린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고점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 그리고 고점까지 부근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55,000원 정도까지 한번 욕심을 좀 부려볼 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일본 기준에서 대응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 뭐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고점 이제 55,000원 정도, 58,000원 정도까지 돌파를 한다면은 추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혹시라도 55,000원 부근에서 탄력을 더 받는다면 그때 재차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추가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